영화 괜찮은 감독의 무비스의 오타임 미스캠핑. 오늘은 23회차, 25회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D.O.와 K.T.F. 1선 여러분께 선사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중계를 맡아주신 두 분의 해설도 나오겠습니다. 네, 김동준, 김성준 해설이 나오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자, MBC 무비스의 오타임 미스캠 팀리그. 이번 팀리그 방식이 팀당 풀리그. 8개 팀이 7경기씩을 치러서 모두 28번의 경기가 이번 정규 패넌트레이스 기간 동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25번째 경기, 말하자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경기 수가 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예. 승리한 GO대 예, 플러스의 경기, 그 예. 경기에서 GO팀이 승리를 했었죠. GO팀의 김한중 선수가 3대0 올킬로 GO의 1승을 추가해줬습니다. 이로써 GO팀의 현재 전적은 3승 2패, 총 5경기를 끝내게 됐는데요. 재밌는 것은 모두가 올킬 승 아니면 올킬이 패였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5차 팀리그에서는 김한중 선수가 프로토스 최초로 올킬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GO팀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서 예.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2승 5패. 어찌 보면 하위권 예,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 강팀들 간의 팀리그 예선전에서 살아남아서 이 본선까지 올라온 게 어디냐라는 말과 또 이 박성준, 박지호, 오영종, 이학주라는 이 네 명의 선수가 거의 모든 경기를 출연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그렇죠. 그동안 쌓은 경험치를 활용을 한다면 다음 팀리그에서라면 좀 더 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한층 더 성장해서 단단해진 모습을 바로 플러스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코리아도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7경기를 모두 소화했는데 코리아의 성적도 4승 3패, 라운드별 득실 플러스 1.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그 팀별로 많게는 두 경기, 적게는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팀이 대부분이고 경기를 마친 팀도 있는데 1위부터 6위, 1위부터 지금 현재 6위까지 펜타겐 큐리세 큐리어스까지 사실상 어떤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4승 3패에 이제 득실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그렇죠.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은 가능하니까 예 아직까지는 4승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팀들이 6개 팀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점령한 팀도 3시고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혼전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예, 일단 순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에 서울 4승 2패, 라운드블드 시스터스, 2위에 SK텔레콤즈 4승 2패, 3위에 코리아 4승 3패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4위에 지오 3승 2패입니다만 라운드블드 시리즈 지금 8개 팀 중에 가장 높습니다. 플러스 6, 5위에 KTX 레지겐스 3승 2패, 6위에 펜타겐 퀴즈 큐리어스 3승 3패, 7위에 플러스 2승 5패 경기를 모두 마쳤고요. 플러스 그리고 삼성전자 칸이 1승 5패라고 그랬으니 마이너스 7 기록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 경기를 치른 이 두 팀 4위와 5위의 경기가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경기 말고 지오도 한 경기를 KTF가 한 경기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맞아요. 경기가 상당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네. 지오 같은 경우에는 박태민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네. 그 MSL 메이저 네. 그쪽에서 좀 주력을 했기 때문에 팀리그에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MSL이 아주 상당히 기분 좋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박태민 선수가 우승을 하고 3위 서지훈 선수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 편한 상태에서 팀리그를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력 투구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이 예전에 투싼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마지노 선수가 선봉 출전을 하면서 KTF에게 4대0 올킬을 또 기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냥, 예. 그냥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오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사실 KTF나 GO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4승 3패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6개 팀 중에 2개의 팀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바로 오늘 그 두 팀, GO와 KTF 베지겐스가 맞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F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력 투구는 어떤 그 일진 멤버들, 1군 멤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GO팀의 승리 전략의 가장 네.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KTF 매직엔스의 엔트리 구성. 예,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KTF는 지금까지 다른 팀 입장에서는 예상이 불가능했었던 엔트리만을 들고 나와서 예, 3승 2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지난 경기 SK텔레콤 T1팀과의 1전에서는 이명수, 조병호 선수가 임요한 박용우, 최현성 라인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런 뭐 진짜 이변 아닌 이변이 나오면서 KTF팀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거 그동안에 팀리그에 주력했었던 멤버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GO팀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오늘 혹시 뭐 홍진호, 뭐 강민, 박정서 뭐 이런 일군 멤버가 나올까? 아니면 뭐 이면수, 조병호 이런 지난 경기에서 선전했던 선수들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 아직까지 펼쳐지진 않았지만 엔트리 싸움이나 뭔가 심리전을 걸기에는 KTF 매직엔스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호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별 득실이 플러스 6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이상하게 올킬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그래도 오늘 경기를 치러서 만약에 지호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4승 2패의 라운드별 득실이 플러스 6보다 지금 현재 플러스 6보다 높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1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결승전의 한 자리를 이미 꽤 차고 남은 일정은 편하게 팔짱 끼고 지켜보면 되는 일이 되겠죠. 네. 바로 오늘 양쪽 팀 모두 최대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아 감독이 마재윤 선수, 박진영 선수, 서지훈 선수, 이지영, 김한중 선수로 라인업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선봉은 마재윤 선수고요. 정수영 감독이 오늘은 신민구, 강민, 김정민, 홍진호, 조병호 선수,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 선수로 라인업을 구성을 해왔네요. 그중에 선봉이 신민구 선수. 자,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KTF 매직엔스 신경을 확실히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GO팀에서 이 팀력에서 성적, 그동안의 성적을 살펴본다면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엔트리 마재윤, 박진영, 서지훈, 이지영, 김한중, 김민구, 강민, 김정민, 홍진호, 조병호 이렇게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김동진 해설께서는 라인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GO팀은 지난 경기부터 총력전을 펼쳐왔고 오늘 경기도 네. 딱 보니까 역시 이번 경기 무게감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KTF 네. 매직엔스 같은 경우는 다섯 경기를 치렀는데 그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의 엔트리는 아직까지는 총력전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프로게임계의 리그가 딱 하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팀 단위 리그가 끝났어요. 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KTF 매직엔스가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팀 리그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을 이번 엔트리 구성을 통해서 보여줬네요. 강민 선수, 홍진호 선수 그리고 김정민 선수까지 이 정도면은 이거 거의 올스타급 선수는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슬슬 한번 해볼까라는 듯한 것이 느껴지죠?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팀 남은 일정은 지호가 바로 SK텔레콤 T1과 이제 남은 경기 오늘 말고요. 역시 지금 SK텔레콤 T1 2위를 하고 있는 팀이고 KTF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위와 2위를 하고 있는 팀과 각각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포문을 열 두 선수, 두 선봉 마재현 선수와 김민구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KTF GO의 선봉입니다. 마재현 선수. 네. 팀리그 지금 4승 3패 1 올킬을 기록하고 있는데 KTF 상대로 선봉으로 올킬했던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견 대장을 나서는 뭐 승리를 한 적이 아직까지 없어서 아직까지는 선봉 전용으로 이렇게 출전을 한 것 같죠. 선봉으로 세 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대저보다 6승 5패의 성적이 좋고 있는 마재윤 선수 지역팀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바로 KTF 매직엔스의 선봉 역시 자, 김민구 선수의 멋집니다. 급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선수도 선봉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3승, 그 이후 뭐, 중견 대장, 중견은 지금 0회, 예, 출전한 적이 없죠. 대장 한번 나오고 선봉 남은 두 번에서 3번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정말 비슷한 선수들이 나왔네요. 그게 말입니다. 김민구 선수랑 마재현 선수 모두 지금 선봉으로 들어올 때 선수로 데이터도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저보다 3승 5패 성적을 보이고 있는 김민구 선수와 마재윤 선수 오늘 한동전 첫 포문을 열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머리 싸움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조기랑 감독과 정수영 감독, 마재윤 선수와 김민구 선수. 예,
첫 번째 경기부터 저기다 저기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경기 기선 제압을 쉽게 당할 수도 있겠고 또한 쉽게 당할 수 있는 반면 쉽게 기선 제압 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을 보이고 있는 저기다 저기던 마재현 선수와 김민구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장입니다. 우리합니다. 만나보시죠. 이 양측 다 저그대 저그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맵에서 테란의 저그가 14대 21이기 때문에 예, 상대가 만약에 저그가 나왔을 때 우리 팀에서 테란이 나가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그가 나올 것 같은데 프로토스를 내보내기에 좀 뭔가 좀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그 맵 견적상으로는 저그대 프로토스가 8대 9 한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종족 상승간의 그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뭐 초반에 저글링 싸움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뮤탈리스틱까지 매끄럽게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와 승적도 이 두 선수 정말 비슷하고 2004년도 최고의 신인 버물급 버그 유저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예. 또 비슷한 점 너무 많은 선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겠죠. 예. 네, 바로 이 두 감독 조규현 감독과 정수현 감독 이 다섯 명의 엔트리 라인업 중에서 조규현 감독은 마재현 선수를 정수현 감독은 바로 김민구 선수를 선봉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김동진 선수를 보시기에는. 네. 일단 저그가 그동안 팀 리그에서 쭉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네. 예, 저그 선봉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두 감독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맞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후에는 뭐 두 팀 모두 선수층이 두텁기로는 소문난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선봉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는 느낌은 어허.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선봉인 선수가 바로 스트레이트 올킬을 달성해낼 수도 있는 예, 그런 경기력 가진 선수들 간의 대결이긴 합니다만 혹시 1대0으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버티고 있는 선수들이 뭐 양팀의 강민, 홍지로, 뭐 서지훈 뭐 이런 예, 아주 강력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선 제압의 의미, 예, 딱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맞습니다. 오늘 라인업을 보니까 첫 번째 경기를 내주더라도 뭐 그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양쪽 팀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첫 번째 경기 오늘 25차 지오와 KTF의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 김민구 선수가 지금 조인을 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화장실에 간 모양입니다. 예, 예, 긴장이 됐나요? 예. 지금 상당히 예. 채팅창에 메시지가 다급해요. 예. 예. 방송 진행이 예, 예. 되고 있었는데 웨이트 메시지를 한 10번 연타를 지금 했습니다. 예, 예.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김민구 선수가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사인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예. 지금 다시 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김민구 선수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예, 뭐 두 그 선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첫 번째 경기를 지더라도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본인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팀들이 놓여있는 위치 자체가 남은 경기는 이제 오늘 경기 말고 지오는 2월 20일 그리고 KTF는 2월 19일 이렇게 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길목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으면 오늘 경기 첫 번째 선봉이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팀리그이기 때문에 개인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선봉 나와서 자꾸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무리 그 뛰어나고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지는 모습만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 감독에게 예쁨 못 받고 그때부터는 엔트리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라운드 마재현 선수와 김민구 선수 선봉 대 선봉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배넌트레이스의 두 팀 키와 KTF 첫 번째 경기를 펼쳐낼 두 선수 마재훈 선수 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에 다시 선봉으로 마지막으로 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마재훈 선수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재훈 선수 그리고 김민구 선수 같은 입장에 두 선수의 첫 번째 대결은 루라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보시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1시에 파란색 저그는 바로 마재훈 선수입니다. 기호의 마재훈 선수 11시를 그리고 이 주황색 4시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 김민구 선수입니다. 김민구 선수 4시 마재훈 선수 11시 마재훈 선수는 파란색 선수는 마재훈 선수가 ITX 저그라는 예, 자신이 예전에 쓰던 닉네임으로 주인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사비오르 GF이라는 뭐 이런 아이디를 종종 썼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아이디를 쓰게 된 이유,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역시 초심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마재훈 선수가 처음에 딱 MBC게임 스타리그 메이저에 당당하게 진출하고 뭐 이병민 선수 잡고 KTF 매직앤스 팀리그에서 올킬하고 이러던 시절은 경의의 신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마재훈 선수의 미래는 밝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이제 탈락하고 바로 이제 팀리그에서도 그때 그 KTF 매직앤스로 올킬한 데이터 외에 승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벌써부터 너무 이른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벌써부터 트럼프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또 초심을 찾고 싶은 마음에 저런 닉네임으로 조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팀들이 팀에 번쩍하고 한동안 누구가 안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많죠. 심소명 선수 같은 경우에도 번쩍했다가 한동안 또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05년도 1월 축하되자마자 갑자기 모이치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김민구 선수는 마재훈 선수의 최근 스타는 아주 대조적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예. 연습생 신화를 이뤄냈고 메이저리그 계속 진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자. 라인업을 예측을 지금 못 해보셨습니다. 전기에서 벗어난 라인업을 제외됐습니다. 포니풀 먼저 올라간 것이 바로 김민구 선수입니다. 마재훈 선수 팀리그 기록 성공 대범 나와서 4승 6패 성적. 예. 포니풀이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은 빨리 건설이 되었을 때 저글링들 잘 들어가면서 아무리 상대방의 저글링이 있다 하더라도 발업을 빨리 누르게 될 경우에는 견제를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각선이라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예 큰 피해는 주기 힘들죠. 김민구 선수는 선범 3번, 3승 3패, 남마당 가져가는 김민구 선수 저글링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오버로드는 7시부터 마주치겠고, 마주치지요. 그리고 저글링은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듯 보이는, 돼요, 예. 아, 땅 맞추네요. 자, 그리고 드론이 앞으로 살짝 내려와 봅니다. 이쪽 대각선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을 때 상대방이 한시 방향에 있었다면은, 그쪽에서 저글링 내려오면 바로 이제 빈집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건 김민구 선수는 부드러운 코니프 정도, 그리고 예. 예. 마재훈 선수는 시벤트론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는 마재훈 선수가 그다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김민구 선수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저글링 다 들이받아서 손을 봤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후부터는 운영 싸움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재훈 선수가 조금 더 부자입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죠. 뭐 가스를 좀 늦게 채취하면서 미네랄 수급에 열을 올린 예 김민구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가스도 이제 일단 자원 아닙니까? 이제 이후에 테크트리 다 올렸을 때는 분명히 마재훈 선수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 가스 차이 아주 조금이라지만 상대방보다 미탈릭 한기 혹은 스쿼즈 한기가 더 빨리 생산되면서부터 그걸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앞마당 쪽으로 저글링 하나 쑥 던져보는 마재훈 선수, 김민구 선수 저글링이 많이 올라가 봅니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마재훈 선수의 파란색 저글링입니다. 던졌다가 되돌아오고 맞춰주는. 네. 자, 그러면서 마재훈 선수 역시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앞마당이 먼저 펴지는 것은 김민구 선수, 김민구 선수는 주황색입니다. 레어를 가고 있습니다. 마재훈 선수가 많은 것 같은데 예. 두 선수 모두 두 번째 차례 먼저 편 100장 있는 부자스러운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100장 있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또 100장 있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대로 그렇다고 드론은 못 뽑는 오로지 저글링에서의 그 자신감이 있는 상태죠 둘 다. 자, 저글링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의 파란색 오버로드 그리고 드론이 또 나갑니다. 일단 지어야 됩니다. 타이어는 일단 지어야 돼요. 아직 타이어 지금 먼저 네. 올라가는 것이 마재훈 선수입니다. 김민구 선수 아시다시피 타이어가 야, 두 선수 진짜 가난하게 경기 운영하는데 가난한 경기 운영일수록 또 아슬아슬한 예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타이어 김민구 선수 이거 밀리면 한 번에 쫙 밀려요. 야. 가난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드론 생산하기도 왠지 겁나고. 예. 예. 그런데 약간
눈치 살살 봐가면서 드론 생산을 해준 쪽은 진민구 선수 쪽이거든요. 예. 마세훈 선수의 전체 저글링 규모가 어느 정도죠, 지금? 센터 지역, 그리고 앞마당 지역. 센터 지역에 있는 저글링과 이만큼과 김민구 선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쪽에 딥컬러니. 예. 일단 그 상대방의 본진 쪽에 오버로드를 예. 집어넣어서 아직까지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보게 됐지 않습니까? 예. 앞마당에 드론이 좀 더 있는 척하는 선수는 예. 바로 이 마지훈 선수. 예. 대신에 본진 쪽에 드론은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김민구 선수는 본진 쪽에 드론이 조금은 있었지만 앞마당 쪽에 드론이 들어가지 않게 보입니다. 예. 상대방 눈에는. 예. 싸움 진짜 시원하네요. 예. 보면서 이제 라바가 뭐 한 두 세 정도 남을 때 몰래 드론 하나. 예. 몰래 또 저글링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센서적 나오기 예. 시작합니다. 김민구 선수의 저글링. 어느 것 하나 밸런스가 비율이 맞지 않으면 확 밀린다는 걸 알기 예.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빡빡하죠. 경기 운영 지금. 터지 오버로 잡아냅니다. 뉴타임스 생산해낼 만한 예. 뉴타임스 충분히 생산해낼 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뮤타리스크를 이어서 생산하고 있는 소수예요. 마재윤 김민구 선수는 스쿼드 6. 예. 또 앞마당 쪽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네. 자신의 저글링 숫자가 꽤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 오버로드가 막히게 될 경우 보다 확실하게 들어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어의 의미도 있겠네요. 자, 스쿼드 그리고 뮤타리스크가 우회해서 6시를 경유합니다. 본진에는 스쿼드 2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구 선수의 스쿼드는 일단 북진. 예, 두 선수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예. 일단 자원이 좀 더 많이 드는 뮤탈리스크를 선택한 쪽은 마재훈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재훈 선수의 이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활약해 주느냐가 달라. 자, 네. 그리고 드론 잡기 전에 뮤타가 옵니다. 뮤타가 드론 둘 잡아내고 빠져나가는. 아, 뮤타는 잡힙니다. 마재훈 선수, 뮤탈리스크가 둘 들어와서 드론 둘 잡고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승리죠. 뮤탈리스크 두 기가 다 잡힌다면. 예. 네, 한 기 정도면 그냥 뭐 어느 쪽이 확실하게 더 낫다라고만은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결하겠죠. 자, 뮤탈리스크가 3시 됐습니다. 마재훈 선수. 역시 뮤탈리스크를 모으고 있는 김민구 선수. 지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 보통은 뮤탈리스크 선수 나왔을 때 그리고 스쿼드가 나왔을 때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서로 뭐 상대방 본진 쳐들어가고 공격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좀 차근차근히 모아서 예, 한 번에 그냥 승부를 보겠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대각선 지역 다시 한번 저걸링 뛰기 시작하는 마재윤. 아, 예. 상황을 잘 살피면서 두 선수 모두 병력 유지를 잘했습니다. 예. 예. 파이어 완성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겨우 뮤탈리스크 숫자는 이제 뭐 5, 6 이 정도 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참 예, 잘 살폈다는 거예요. 그거. 저글링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스쿼디 간의 교전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 하나씩 생산해서 모았습니다. 자, 3턴을 두 개를 딛고 있는, 김민구 선수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죠. 저렇게 송콜로니로 방어를 하고 저글링 숫자가 적다면은, 따로 뭐 추가 멀티를 가져갔을 때, 이 요란 쪽에 네. 있는 선수가 보다 확실하게 멀티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죠. 저글링은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재훈 선수는 아직까지 성크 코너니가 없습니다. 김민구 선수는 일단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저글링을 던져보는 김민구. 네, 드론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모으고 있는 김민구 선수. 마재훈 선수의 병력이 좀 더, 예, 일단은 공중전. 이거 뒤를 잡혔죠? 지금 빠지면서 데미지를 입는 김민구, 마재훈 선수입니다. 저글링 숫자가 저렇게 많다는 것은 상대보다 약간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한 번의 교전. 다시 소강 상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많은 숫자의 저글링들 당분간은 한참 동안은 소용이 없겠습니다. 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멀티를 가져갈 때에 있어서는 방어를 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마재훈 선수의 최근 대저그전 플레이 중 대저그전 경기 중 하나 예. 부산에서 열렸었던 팀리그 뭐랄까요 야외 경기 예. 마재훈 대 정영주 그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에서 마재훈 선수는 경기 중반까지 운영 잘 하다가 오버로드가 한번 막힌 것으로 확인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병력이 딱 예, 충원이 안 되면서 정영주 선수의 뮤탈리스트에 밀렸었거든요. 예. 이제부터는 누가 그 경기에서의 마지막 선수와 같은 게 약간은 그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느냐. 예. 이것이 승패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김민구 선수는 방일업, 그리고 마지은 선수는 노읍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약간은 그 방어업을 늦게 눌렀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지금 당장 싸우는 방일업이 확실히 유리할 수 밖에 예. 없죠. 뮤탈리스 선수 공격 효과보다 방일업 효과가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만큼 더 붙다고요. 예. 그리고 또 눈치 싸움이죠.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게스백과 미네랄 100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장이라도 뮤탈리스 팀 더 뽑아서 예, 경력싸움에서 지금 붙었을 경우에는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늦게 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아, 꿈쩍 안 하고 하나씩 하나씩 던져봅니다. 네. 참 묘한 게 뮤탈리스 그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미네랄 게스 100,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미네랄 게스 150입니다. 그런데 미네랄 게스 단 50만 차이 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묘하게 뮤탈리스 숫자는 둘, 셋, 뭐 많게는 넷, 다섯, 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경기 예. 중반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물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미네랄 50을 드론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에서 벌어진 결과였지만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예. 예, 아주 심오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저그 대 저그 전 뮤탈리스 예. 싸움이에요. 개철이 예. 들기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보통은 저그 대 저그 자원이 정말 빡빡한 상황에서 있는 자꾸 이렇게 퍽 오는 대로 바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순간순간에 자그마한 자원이라도 그렇게 크게 막 불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업그레이드 생각 없는 마지오 선수 해철이 들립니다, 오히려. 뭐, 뒤늦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예, 예. 수만요. 아직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예. 스파이어에 본다고 또 프로토스의 포지처럼 막 친절하게 뭔가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게 아니라서요. 아직까지 너무 즐거운 센트 접수 나오고 있는 마지오 선수. 자, 하나씩, 하나씩.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동선수. 나도 보니까 진짜 저그 쪽은 좀 불친절하네요. 상대방에게. 그 태안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 베일이라든지 아무리 빙글, 뭐 빙글빙글 돈다든지 이렇게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예. 프로포스는 딱, 뭐, 중간이죠. 포지는 돌아가지만, 예. 스타게이트에 불은 들어오지만, 게이트웨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자, 일단은 신경전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두 선수! 아, 이거 뭐 한 번의 교전은 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예. 마재훈 선수가 불리합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 차이 때문이죠. 아, 업그레이드. 예. 방일업 됐습니다. 어, 예. 이제 딱 됐네요. 예. 예. 오. 예. 그런데 공일업이 이제 슬슬. 아, 예. 예. 김민구 선수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 김민구 선수가 공일업이 딱 되었을 때, 그 순간. 아주, 그 한동안만큼은 정말 팀싸움에서 질 수가 없죠.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붙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공일업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방일업이다! 방일업이야! 야, 이거는! 공중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일업 대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김민구 선수! 방일업 싹 할 때 있는 그런 것을! 이게 바로 진정한 타이밍 멋지죠. 그렇죠. 자, 결과는! 오, 스파이맥들이 예,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나왔고요. 자, 뮤탈리스가 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는 마지은 선수 진영 근처. 예. 오, 야! 북부기에는 김민구한테 업그레이드 차이를 극복했나요? 야! 합격합니다! 예. 김민구 선수가. 아니,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게 뮤탈리스가 거의 일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뭐 김민구 선수가 진영이 잘못 갖춰졌던 것도 아니에요. 예, 또 알려서 잘 들어갔거든요. 비었네요. 뮤탈리스크의 신비입니다. 예. 자, 이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수적 차이가. 경기 달린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보육대 책 예, 이거. 저기 울려서 보내는 거죠. 죽는 거 알아요. 죽는 거 아는데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보내면 본질이 오거든요, 뮤탈리스크가. 이 저울링들이 시행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좀 끈다 하더라도 저만큼의 뮤탈리스크를 따라잡기에는 같은 자원 먹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기하네요. 예. 남아있는 뮤탈 이렇게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맞으셔서 방어력 업그레이드 한 단계 차이가 났고 뮤탈리스크 숫자도 뭐 눈에 확 띄는 차이를 보였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뮤탈리스크는 뭐 공중 특성상 정확히 숫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겹쳐서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비슷해 보였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차이가 이렇게 이번에 저글링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마지은 선수 오랜만에 이거 선봉 승리로 장식하나요? 지금 예.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가 왔던 저글링들 이제 전장에 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뮤타 땅에는 저글링 마지은 선수 시간을 끌기 위해서 불수정량으로 보냈던 저글링들이 너무 아쉽겠네요. 아 이거 구속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김대그로서 제지 1라운드 경기 지어 마지은 선수 한번 승리를 거둡니다. 대규모 공중전 한판으로 역시 전세가 기울어져 버리네요. 네. 마지은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마지은 선수와 김민구 선수가 상당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네. 예, 배틀상에서 그 서로 연습 경기를 치고 받고 이제 뭐 저그전 경기가 있거든 상당히 많은 연습량을 서로 소화시켜주는 선수 사이인데 예. 그렇기 때문인지 일단 상당히 신중했어요. 서로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뭐 스포닝풀 먼저 가는 체제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테크트립 올리면서 드론 생산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민구 선수는 약간의 예, 변수를 만들어냈었죠. 방어 업그레이드. 예, 방위업이었는데 사실 이 경기 결과는 약간 의아하다는 느낌이 아직까지도 듭니다. 분명히 뮤탈리스크 숫자는 뭐 겹쳐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거의 비슷해 보였고 김민구 선수가 잘 못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결과 만들어진 게 상당히 의외인데 예, 뭐 그 전까지 역시나 뭐 공격하는 쪽보다는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예, 그런 그 전쟁의 진리를 여기서 도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업그레이드의 자원을 좀 덜 투자한 마재훈 선수 그리고 또 본진 쪽에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위탈리스카 10개 정도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네. 근데 그 몇 개의 차이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가 하기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김민구 선수는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싹 들어간 거였는데 딱 지다 보니까 아까 그 표정을 봤듯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딱 보여줬는데 이건 진짜 그 리플레이를 예, 아직 정확하게 보지 않는다 혹은 아까 싸울 때 몇 부대였어 하고 직접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예, 알 수 없는 진짜 오묘한 그 진리입니다. 남아있는 마지은 선수의 뮤타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자 1라운드 경기 선봉 대 선봉의 대결에서는 지오의 선봉 마지은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KTF 매직에서는 중견을 투입하게 됩니다. 중견 누가 나올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